주말에 시작인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3에서 1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동쪽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에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기 건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늘 아침부터 낮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며 춥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동쪽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산지 지역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3에서 10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건조특보 발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주말 동안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